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홍프로님 혹시 돈줄 아세요? 돈줄 내다. 뭐 보복 소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어차피 계속 요즘에 저는 이쪽 계통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돈을 벌어도 뭐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복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운동하고 저는 아시다시피 운동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뭐 다른 필요한 물건만 사고 최근에 이제 외부로 다니는 게 많이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네. 못 갑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벌어도 벌어도 쓸 시간이 없다. 나는 시청자분들의 계절을 위해서 항상 고군분투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또 깨알같이 해주셔서 네. 네, 제가 한번 이야기 들어봤는데 요즘에 그렇게 돈줄 내러 가다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해요. 사실 저희 시장도 예전에는 개인 투자들 돈줄을 내면은 지수가 무조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돈줄, 그러니까 돈으로 혼내다, 돈을 써서 무언가 올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단에서 올릴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올렸는데 맞아요. 지금 문제가 상단에 왔을 때는 아무리 돈을 써도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 자금의 거의 몇십 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가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은 흐름대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저번 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2,950 찍고 지금 3,070 근처까지 왔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3,100대 가면 조금 약간 방어적 성격을 띄셔야 되기 때문에 뭐 좀 이따가 자세히 지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와 다음 주장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 담긴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거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단 한 시간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궁금한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한 시간 동안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입니다. 지금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참여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여를 하시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받고 나면 오늘도 역시나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쏘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보조지표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녹화 영상에 보면 예언한 종목들이 네.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다고 예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방송했던 부분하고 있는데 기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중급까지 여러분께서 순수하게 매매에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학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장중에 누구에게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고요. 탄탄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바로 이 지금만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USB 신청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그리고 간단하게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문자 체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무료 문자 체험 정말 쏠쏠하게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을 리고 힘차게 한번 출발해볼까 하는데요. 준비되셨죠, 시청자님들? 준비되셨죠, 홍프로님? 네. 네, 그럼 한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리고 출발!
예, 오늘도 종목상담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온라인 여러분께 무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8시부터 하는데요. 뭐 참여 방법은 여러분께서 샵 3772에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진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황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 정상화에 따른 기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와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리고 국내 증시도 그동안의 조종이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반등을 했고요. 또 하나, 미 10년물 국채가 1.6%를 넘었다가 일단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조종세가 나와서 조금 안정된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아마 마감가가 1129원입니다. 그래서 강달러 유지해서 아직은 안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1130원대 밑으로 내려왔다. 또 하나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금일 상승 출발로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 이후에 오후장 되면서 수급도 좀 더 좋아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가 0.7% 상승한 3067에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1.4% 상승한 94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체마 장세도 됐지만 금일은 대형주도 어느 정도는 반등인 시장이 나왔습니다. 시장 특징주를 잠깐 말씀드리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강세를 띄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또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슈퍼, 그래서 무인 쪽으로 슈퍼마켓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동네에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관련 종목이 로지시스, KCT, 한네트, KCS 이렇게 이런 유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상장 관련 종목이 어제도 올랐었는데 금일도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크래프톤하고 리디 북스의 운영사인 리디가 미국에 상장한다는 소식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투사 관련주인데 컴퍼니 K, 에이티넘 인베스트, 우리기술 투자 등 그쪽 계통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게 2차전지 같은 경우 금일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폭스바겐에서 자체 생산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2023년부터 LG화학의 지금 생산량의 2배 이상이 되는 각형 생산을 한다는 지금 기사가 뜨면서 악재가 됐고요. 오늘 떨어진 종목이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나마 삼성 SDI는 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상위 주들이 오늘 하락세가 좀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5G 섹터가 계속 밀리다가 최근에 반등은 나왔는데 아직 상승세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반도체 주가 모처럼 반등이 나와서 뭐 고점에 가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아직은 하단에서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감 시황하고 특징주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상담 119 참여 방법은 은별 씨께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저희가 오프닝 때 보복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내 일상과 주식이 정말 밀접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떻게 보면 나랑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무리 봐도 주식은 정말 알쏭달쏭한 세계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담겨
되어 있는 종목들, 아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쏭달쏭하시다면요. 종목 상담 1, 2, 9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역시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 생방송으로 저희가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올려주셔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나면 오늘도 제가 선물 팡팡 시간에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입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 종목 상담 1, 2, 9는 정말 다양한 선물을 여러분들께 푸짐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오늘도 추첨을 통해 선정을 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아, 나는 장중에 조금 더 협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간단하게 홍프로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3일 문자 체험권 신청이 가능한데요. 3일 동안 무료 문자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는 체험권이고요. 그냥 문자 하나만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누워서 TV 보지 마시고요. 핸드폰 한번 켜신 다음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1, 2, 9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내일은 수요일 마찬가지로 7시에 진행하는 명승부사님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은 1시간 일찍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방영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양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예, 유튜브에 어제 제가 상담해드린 차홍룸 박서진님께서 한빛소프트 예, 6,500원에 잘 빠져나오셨다고 해서 제가 언급을 감사 인사를 해서 저도 잘하셨다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매매 많이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 어떠세요? 그냥 돈 좀 오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약간 종목, 요즘 말로. 네. 네, 일단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저 한국 화장품이요. 예, 매수가는? 12,800원에 비중 10%요. 10%요? 네. 일단은 한국 화장품은 뭐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최근에 안 좋은 거는 기초하고 여러 가지 700여 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지금 코로나19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자구책으로 지금 회사 토지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지금 되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은 중국 소비 관련주예요. 이해는 되시죠, 여기까지? 네네. 그래서 사실 시청자님 매수가로 보면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시진핑이나 다른 그 누가 와야, 아니면 중국에서 언급을 뭐 한국의 뭐 판호, 뭐 게임 판호 풀어준다는 얘기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좀 움직여줘야 종목이 올라요. 그래서 지금 몇 달째 밑에 있는 거고요. 사실 네. 매수가가 아주 높진 않아서 저는 네. 밑에 하단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약간 네. 테마성으로 보실 거면 혹시라도 이 종목이 그냥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차트상 12,500원이 안착이 되면 네. 욕심을 안 내실 거면 13,500원에 걸어놓으시면 반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하단을 안 깨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종목이 계속 지금 두세 달째 박스권에 있다는 거는 이슈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주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전략을 말씀드리면, 12,500원, 600원이 넘어가면 13,500원 위로 저는 걸어놓으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중국 이슈가 붙으면 15,000원까지 가능은 한데, 그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조금 분위기는 나오고 있는데 61선 안착이 지금 12,500원이니까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네. 불안하시면 위로 나눠서 걸어놓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고요. 하단 손절가를 설정해드리면 원래 11,500원은 이탈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 네. 이해는 다 되셨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중국에서 뭔가 언급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처음에 연결되셨을 때 잘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이제 조금은 잘 아시겠나요?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해서 보아주시면서 조금 더 종목을 더 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많이 많이 기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이번에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사실 주식 보는 게 현명한 게 가장 좋잖아요. 현명하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현명. 현명!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더 유연한 대응과 함께 높은 수익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안에 저희도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방송 네. 종종 시청해주시고 계신가요? 네. 네, 이번에는 매일 보세요. 그렇다면 네. 다른 말 없이 제가 하나, 둘, 셋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네. 둘, 셋! 주먹. 저랑 너무 통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저랑 네. 제 마음을 읽으시고 다른 걸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이기셨고요. 제가 바로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게 나올지 저희 방송을 정말 많이 봐주시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과연 조금만 더 힘내라! 치킨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저희 방송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을 위해서 제가 화장품 더 많이 쓰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아래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나는 사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내가 대응하는 방법이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홈프로님의 비법이 정말 가득 담긴 USB 오늘도 이 시간에만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문자 체험도 오늘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또 3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까지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푸짐하게 저희가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거를 그냥 놓치지 마시고 다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가볼게요.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셔도 되고 샵 3772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로 3458님이 6404님이 홍펀드님이라고 하는데 전 홍프로입니다. 그러면 문자가 안 가니까 참고하시고요. 홍프로라고 찍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매매 어떠세요, 시청자님? 요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변동성이 좀 커서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장세죠, 좀. 조금 안정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네. 종목이시죠? 동서고요. 네, 매수가는? 네, 매수가는
3만 2천 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아, 3만 2천 원이면은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1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네, 그 욕심을 부리다가 매도 시기를 놓쳐서. 일단은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원래 식품 포장하고 뭐 여러 가지 다과 있고 뭐 필라델피아 치즈 케이크도 이 동서에서 수입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과나 뭐 그런 걸 판매하고 있고요.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뭐 재배도 하고 생산을 원스톱으로 다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력도 워낙 높고 해서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좋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쪽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서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은 조금 좀 더디긴 해도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세는 가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동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리서치가 잘 안 나와요. 요게 뭔지 아시나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증권사에서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그러니까 보통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시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동서는 리서치가 잘 안 나와요. 저는 리서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평가를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안 좋고요. 잠깐 네. 차트의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작년보다 매출은 줄은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도 조금 줄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게 지금 보이시죠? 10%죠? 네, 네. 이러면은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한다는 뜻이에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그 영향을 그 하락한 날부터 받았어요. 4만 원 고점부터 계속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번 주에 이렇게 되면 직전 고점의 위치를 하나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3만 4천 원 정도 돼요, 시청자님. 사실 네네. 회사가 성장세는 조금 멈춘 건 사실이에요. 제가 다 확인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네네. 중요한 거는 3만 4천 원대 안착이 되면 저는 비중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3만 6천 원의 절반을 끊으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꼭대기 아, 네. 보면은 이 상단까지 올라가려면 수렴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런 봉이 나왔다는 거는 매물 압박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시장님. 아, 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멈춰야지 올라가지 현재 구간에서 음봉대를 겹치는 부분을 계산하자면 3만 6천 원대 같으면 저 같으면 20% 매도하고 나머지 갖고 위에 상단 4만 원대를 노릴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지금 100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네. 11선이 돌아나가는 게 아무래도 다음 주쯤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말이나 3일 네. 정도 보신 다음에 3만 4천 원 돌파, 3만 6천 원의 절반 끊고 나머지 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시면 3만 9천 원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단에 2만 9천 원은 깨면 안 돼요, 시청자님. 그럼 시간 많이 걸리니까 네. 하단 네네. 가격까지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서 선물 전해드릴 겁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의성가님 상담 너무너무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를 너무 크게 외쳐주셔서 저도 뒤에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네, 오늘 말씀해주신 거 잘 기억하시고 대응 잘하신 다음에 3만 9천 원 그 이상까지 시원하게 상승하길 바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의 수익이 향기롭길 바라면서 향기롭다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향기롭다. 네, 시청자님 수익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커피 향기처럼 굉장히 부수하고 향기롭게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봤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과연 향기로울 만한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지. 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발빠른 상담과 함께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하는 시간 종목상담 119 1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이 시간 동안 해결해 가시고 좋은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정확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너무 팬심이 앞서서 뭐 홍프로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막 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홍프로 이 세 글자를 꼭 넣으셔서 정확하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선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만 하셔도 무료 문자 체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동안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 체험 문자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있지만 계시고 저희와 함께 이 시간 좀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홍프로님! 예, 제가 오늘 방송 마감하고 나서 온라인 무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못한 상담을 많이 해드리니까 보통 8시부터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료 방송이라고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뭐 샵 3772로 무료 방송이라고 찍으시면 진입하실 수 있는,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매매나 뭐 딸은 어떠세요? 전체적인 상황이? 아유, 요즘 안 좋죠. 또 믿을 수도 없고. 네.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진 않죠, 사실. 고점에서 움직이니까 불안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동안에 사실 작년부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그때도 저는 재미도 못 봤어요. 네, 어차피 그거는 선택의 적이니까. 어떤 종목이시죠? 한일 현대 시멘트요. 네, 매수가 얼마세요? 38,300원이요.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10%예요. 일단은 회사는 예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업력도 오래됐고 시멘트를 판매 제조하는 회사겠죠, 시멘트니까.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는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또 하나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2018년부터 건설 경기 침체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공공주택이나 여러 가지 문제 생겼잖아요. 시청자 LH 사태도 있고 그래서 나쁠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 건설 경기가 일어나면 무조건 시멘트를 쓰겠죠. 시청자님. 그죠? 그래서 그걸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봄도 돌아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방송에서 3표 시멘트 말씀드리고 날라갔거든요. 상승을 크게 했는데 이 종목은 그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영업이익이나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근데 작년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차트 위치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이번 주 안에 4만 3천 원대로 올라가면 저는 이 종목은 좀 놔두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4만 5천 원 넘어가면 차트 위치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현재 4만 4천 원대가 옛날 고점이잖아요, 대략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이 큰 흐름이 나오면 저는 월봉이나 주봉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상단으로 가게 되면 5만 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일단 고점에 4만 3,400원대를 가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매수가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재차 한번 고점을 두둥기나 한번 보세요. 아셨죠? 밑에 하단에 3만 6,000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이 종목을 끌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약간 제 말로 냄새가 난다.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업종도 지금 최근에 시멘트 쪽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시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위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답변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한결 나아진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다 안심이 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제가 돌림판도에 선물 드릴 텐데 한번 힘차게 제가 돌려볼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5만 원까지 돌파하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우리 지금 빠르게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물이 당첨이 되실까요? 치킨 한 마리 햄버거 세트. 오늘 세트 햄버거 세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아유,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수익도 알차게 네. 챙겨가시고요. 저희 네, 방송도 네. 사랑해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발빠른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푸짐한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켜셨는데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이지? 내 종목은 어떤 종목이지? 갑자기 혼란스럽다. 그냥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시고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772-0256번 저희 전화 상담까지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가득 담긴 USB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프로 정확하게 홍프로님의 이름을 적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오늘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자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료 문자 네 글자도 좋고요. 홍프로님 단 세 글자도 좋습니다. 간단하죠? 네, 여러분들의 고민들 그럼 계속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홍프로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황프로님. 예, 제가 방송 마치고 온라인 상담을 합니다. 그쪽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알려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하고 유튜브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657님 LG 디스플레이 예, 23,200원 20% 예. 계속 홀딩해야 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좀 수렴 구간입니다. 그래서 OLED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보다 앞서가고 최근에 연기금도 매수하고 있고 좋은데 외국인이 매도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로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왜 그러냐면 25,000원이 되게 무거운 자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단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승폭도 상당히 왔고 또 하나 25,000원이 월봉상 저항이 상당히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수렴이 필요하고요. 24,000원대 돌파하면 다시 저는 25,000원대는 돌파하는 걸로 보고 있고 최대 목표가는 27,000원까지 보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24,000원이 돌파가 돼야 윗방향으로 강하게 푸시를 할 겁니다. 근데 최근 거의 한 2주간의 옆으로 가는 모습은 60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시청자분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안한 구간은 아니니까 위로 24,000원 돌파하면 저는 최종 목표가는 27,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요. 하단에 혹시라도 지금 구간에서 21,0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21,000원 이탈하면 많이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3767님의 MCNX 예. 57,000원 25% 단기 중기 가지고 갈 예정이라고 예, 종목 전망 부탁하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에 밀리면 장기로 가기엔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서 35,000원에서 66,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MCNX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도 있고 여러 가지 쪽에 되게 괜찮은 기술력으로 시장 거의 탑 기업입니다. 보시면 지금 잠깐 재무제표를 보시면 회사 매출이 조 단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상당하고 좋긴 한데 문제는 현재 상승폭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은 필요하고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신고가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렴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단 2018년도 하단이 12,000원이고 꼭대기가 66,500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3만원대에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다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수렴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위에 매물대인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슷할 겁니다. 57,500원이 돌파한다면 볼린저 구조상으로는 바로 상단으로 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중간값이 6만 1,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된다면 상단을 뭐 맨
상단에 66,500원을 보시되 단 흐름이 나오는 방향성이 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미끄러지면 그때는 진짜 쌍봉이냐 쓰리봉이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시청자분께서 아무래도 이 가격대 돌파 못하면 조금은 조절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단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7만 원대를 최종 목표가로 알려드리고 하단에 사실 4만 9천 원 이탈하면 손절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워낙 회사도 좋고 성장성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 선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튜브에 장병걸님께서 푸른 기술 매수가 16,850원, 네, 20% 오래되었어요. 대응 전략 꼭꼭 부탁드립니다. 예, 푸른 기술 최근에 살짝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회사는 사실 매출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테마에 껴 있습니다. 금융 자동화 기기 쪽에도 껴 있고 그리고 가끔 제가 알기로 철도 관련주들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건 대북주 조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는 자동화 기기로 들어가면 좋은데 철도 쪽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북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상승세도 약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액이 되게 적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테마주에 가까운데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위치로 보시면 11,500원대가 돌파가 된다면 상방하기로 올라가는데 다음 주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위에 상단으로 최대 목표가는 15,000원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등락폭이 나오면서 거칠게 움직이긴 하지만 하단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이탈 안 한다면 어차피 지금 이 정도까지 버티셨으면 제가 손절가 알려드려도 절대 매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11,500원 넘어가면 상단에 13,000원 돌파하면 15,000원 구간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여기서 손절 가격을 잡다면 전저점이긴 한데 아마 시청자님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추가하기도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선대로 보시고요. 혹시라도 12,000원 넘어가면 제 노란톡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두 분하고 유튜브 한 분 상담해드렸고요. 은별씨께서 선물을 선별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군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상담부터 빠르게 돌림판 돌려볼 텐데요. 가장 먼저 LG 디스플레이 상담을 받으신 5657번님부터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아, 외국인이 매도가 좀 문제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제가 외국인 당장 돌아오라고 외국인 뺏지라고 외치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시청자님 외국인 뺏지! 과연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을지 내일부터 돌아오게 된다면 제 덕도 조금만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또 햄버거 세트입니다. 오늘 햄버거 세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문자로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고요. MC넥스 상담받으신 3767번님. 제가 한번 다시 돌림판 이 기세를 몰아서 힘차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이 쓰리봉 돌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쓰리봉을 시원하게 돌파하길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님의 선물도 고점 돌파 선물로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지만 사실 쓰리봉 돌파가 더 좋잖아요, 시청자님. 네, 다음번에 돌파 시원하게 나와서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선물이 당첨이 되신 분입니다. 장병걸님이시고요. 푸른 기술인데요. 실명인가요? 네,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병걸님. 하나, 둘, 셋! 아, 우리 병걸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저희 방송에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낯선 이름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뇌물은 좀 실패네요. 응원의 메시지 나왔고요. 우리 병걸님 꼭 푸른 기술 시원하게 반등을 해서 시청자님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 홍프로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귀엽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4층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꼭 참여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찍으시면 진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찍으셔야 그걸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제가 관심주 리뷰 중에 예전 종목 중에 1월 달에 이 종목은 이제 끌고 가도 된다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상승세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종목이 1월 12일 날 얘기한 CJ 프레시웨이고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원래 현대 그린푸드도 따로 알려드린 게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시간을 끌고 가면 크게 손실이 안 납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리뷰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22%까지 올랐고 목표가 달성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에 상단으로 보시면은 26,000원대까지 가능합니다. 종목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시장하고 맞는 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가끔 먹는 거하고 입는 거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바이오나 그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지만 저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이런 유들은 어지간하면 그 매출이나 그런 게 전부 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제조 쪽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종목은 제가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개인 신용정보 평가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제가 그 예전 방송에서 11월 달에 언급하고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조정을 지금 석 달 정도 거치고 되게 위치가 괜찮습니다. 기업 정보 제공하는 회사고 개인 신용 정보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여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배력이 상당히 강하고 또 하나는 개인 신용 정보 사업이나 기존 사업 영역의 확대를 계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새로운 은행이 나오면 이 회사랑 업무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처가 또 발생을 하고 요즘에 개인 신용 정보 및 솔루션 관련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대부분의 다 그런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요. 업체 중에 유일하게 개인 신용 정보와 기업 신용 정보를 하는 회사는 나이스 평가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차트로 보시면 사실 지금 오늘은 살짝 오른 1.75%의 23,300원에 마감됐는데요. 23,000원까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상승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25,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올라가면 그 기존의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24,000원만 돌파하면 아마 강한 슈팅이 나올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하단에 29,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은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업도 탄탄하고 향후에 어떤 지금 토스나 다른 은행들이 새롭게 또 등장하면서 향후에 모멘텀이 좀 있는 회사니까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거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친 만큼 여러분께서 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으로 보면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답답하긴 한데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사실 조금 박스권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FOMC 그 회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걱정되는 게
파월 의장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 떨어지는데 사실 이상한 얘기는 안 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신에 이제 어떤 부각적인 뉴스를 내보내야 올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도 계속했고 돈도 풀었고 금리도 지금 제어를 하는데도 금리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이 주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지금 박스권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950에서 3100 구간으로 보시고 단 3100이 넘어가면 3130인데 그 구간에 가면 무리한 매매보다는 조금은 제어하시면서 조절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나 국채금리가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쳐다보시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그렇게 그냥 네이버에 검색창에 환율을 치셔도 뜨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종목별 장세일 때는 중요한 게 조정 졌을 때 여유 있게 해야지 이거를 뭐 계속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지지받았을 때 분할로 대응하시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니까 좋은 종목을 찾아서 대응을 하시고요. 또 하나, 순환매 대응하실 때 무조건 분할이 원칙입니다. 지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창투사를 보셔도 그렇고 어제 상승했지만 부분별로 내려가는 종목이 있고 추가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여유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은 오늘 제가 방송 좀 이따 마무리하고 8시부터 온라인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찍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찍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출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방송으로 많이 오시고요.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했던 종목상담 119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알차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노고를 여러분도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교육용 USB 당첨자분들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를 적으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와야지 저희도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샵 3772번으로 꼭 보내주시고 꼭꼭 홍프로님의 비법 최대한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함, 주소 두 개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종목상담 119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상담이 안 되셨다고 너무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요, 내일도 찾아옵니다. 내일은요, 명승부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7시부터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1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7시 종목상담 119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만나 뵐게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